친구들, 안녕. 미라쌤입니다. 오늘은 종이배 접기를 할 거예요. 색종이로 종이배 접기를 할 건데,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놔봤어요. 두 개, 세 개. 근데 일반적인 우리 종이배하고 뭐가 다르게 보이죠? 딱 보니까 한쪽은 색깔이 있고, 한쪽은 색이 없고, 또 한쪽, 양쪽 색이 있고 가운데는 색이 없네요. 자, 이렇게 예쁜 배를 만들 건데 우리 친구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, 좋아요 꼭 누르는 거 잊지 말아요. 그럼 한번 접어볼까요? 노란색 색종이를 준비했어요. 우리 종이배를 접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에 정사각형에 이 색종이가 맞지 않아요. 그래서 직사각형에 색종이를 만들어 줘야 돼요. 네, 보통은 잘라서 한 가지 색으로 만드는데 선생님이 컬러 색종이배를 만들 거예요. 자, 양쪽을 활용해 볼게요. 자, 필요한 만큼 색상이 나오도록 접어줍니다. 그리고 바로 접어주세요.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 위로 올려주세요. 삼각형 접기로. 여기 되면 뒤로 넘겨서 뒤로 넘기기. 이 모양이 됐죠? 여기도 마찬가지 뒤로 넘기기. 이렇게 됐어요. 그럼 여기 가운데 선을 넣어서 펼칩니다. 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? 가운데 넣어주세요. 다시 한번 접어주는 거예요. 여기도 접어주세요. 또 펴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. 이렇게 해서 잡아서 펼 때 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. 손 잡아줘요. 펼 때는 살짝 눌러주세요. 그러면 컬러 배가 됐죠? 양쪽은 노란색.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아요. 이거를 접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. 한쪽만 접으면 되겠죠? 여기는 양쪽 다 접어서 예쁜 색깔이 됐지만 얘는 한쪽만 접어서 이런 모양이 됐어요. 우리 친구들도 한번 배를 만들어 보기로 해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과 만나기로 해요. 안녕.